누나 밥 먹자. 아, 배고프다. 누나 밥 먹자. 밥 먹자. 이렇게. 누나 밥 먹자. 응시 밥 먹읍시대. 밥 먹읍시대. 아우 배고프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금숙입니다. 오늘은요 여기 묵은지 김치찜 했어요. 묵은지하고 여러분 묵은지 배추 묵은지랑요 배추 묵은지랑요 오 맛있겠다. 다음에 이거 무청 시래기 무청 김치 담은 거 이것도 묵은지예요. 이거랑 또 쪽파 여러분 쪽파 이렇게 해서 너무 맛있겠다. 맛있겠죠?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 여러분 뒷다리살 같이 푹 삶았어요. 푹 삶았습니다. 아 배고프다. 배고파요. 자 여러분 양파하고 대파를 좀 썰었는데 아이고 얘네들 익으면서 먹을게요. 익히면서 이렇게 해서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저번에도 먹어봤는데 다 올릴게요. 다 올리겠습니다. 아니, 옆으로 좀 가라. 그리고 아이고, 밥을 반 덜을게요. 아, 이게 먹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묵은지. 여러분, 김은 좀 이따 필요하면 먹을게요. 어, 맛있겠다. 이렇게 해서 꺼내 먹으면 돼요. 아이고. 과욕을 부렸나? 휴지야, 이리 온나? 과욕을 부렸나? 이게 여러분 상이 기울어갖고 제가 이걸 좀 받쳤거든요. 그래서 먹어볼게요. 이게. 아 맛있어요. 맛있어요. 자 먹어볼게요. 김장김치랑 고기. 아, 맛있겠다. 맛있게 먹을게요, 여러분. 맛있다. 아. 파도 여러분 파도요 봄에 조금 억센 거 담아놓은 거 요새 진짜 먹으면 맛있어요. 그래서 먹어 아우 맛있다. 아우 진짜 맛있다.
여러분 유튜브 한다고 그렇게 잘 먹고 사네요. 혼자 살아도 사는 방법이죠. 뭐 어떻게 사느냐 선택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잘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인생 혼자서 외롭다고 괜히 울적하게 살지 마시고 저는 이렇게 잘 먹고 잘 먹고 잘 살아요. 국물을 좀 찍어서 아 뜨거 제가 여러분 촬영 시작하면서 여우나 밥 먹자고 시작하잖아요. 어떤 구독자분께서 중독됐대요. 금수님 중독됐어요. 그런 거 있죠. 그래갖고 여러분 듣기 싫어요? 듣기 싫으면 고쳐야되는데 듣기 싫단 말은 안 하셨어요. 대파도 맛있어요. 아니 쪽파. 여러분 반찬이 필요 없네요. 나도 맛있어. 엄마. 아유. 못 따라. 아유 못 따라. 아 뜨거. 뜨거 뜨거. 덜어놓고 먹어야 되겠다. 우와. 고기 오호 어.
오늘은 여러분 어찌 못 갔어요. 발 까진 데가요. 발바닥에 저번에 세면을 걸었더니 여러분 세면은 그게요 열이 세면이 수분을 머금고 얼어버리잖아요 불이요. 여러분 그거를 생각 못하고 이틀 걸었더니 여러분 살이 약간 얼고 살이 또 까졌더라고요. 아픈지도 모르니까. 근데 그게 소독을 했는데도 어제 좀 들러갖고 가서 운동했더니 거기에 또 흙이 들어갔는가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갔어요. 그래서 바사린 딸 보고, 아니 바스린이 아니라 후시린 딸 보고 사오라래 갖고 그거 바르고 오늘은 푹 쉬었어요. 발이 아파서 발바닥이 까졌어요. 어 그거 누가 와요. 국물을 좀 리필 할게요. 국물을 조금 리필하겠습니다. 고기 고기가 여러분 뒷다리인데도 안 뻣뻣해요. 맛있다. 은아 일로와. 오라니까 오네 여러분. 은아 일로와. 여러분한테 인사해. 여러분한테 인사해야지. 어, 똑바로 서봐.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니 인사드려요. 이거. 쪽파. 쪽파요. 그리고. 하고 간지라. 다 익었어요 여러분. 양파 파는 게 다 익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향이 우러나오네. 무는 뜨거우니까 꺼내놓고
맛있다. 맛있어요. 알아봐, 이거. 낀 거 있네. 이거는 좀 먹을 큰 거 먹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국물을. 그래서 국물을 한 숟가락을 쫙 뿌려서. 맛있어. 뜨거워요. 와. 고기랑 고기랑 안 짜요. 행복했어요. 고기 넣고 끓이다 여러분 맛이 심심할까봐 마른 멸치하고 새우 넣고 그리고 고추장 짧게 넣었어요. 그리고 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안 짠대요. 밥을 한 숟갈만 더 먹을게요. 고기, 김치. 뭔지 나 정신이 없다 엄마. 아, 마지막으로 고기 하나랑 이제 배불러요. 배불러요. 예뻐.
아우 배부르다. 맛있게 먹었네. 여러분 정신없게 먹었다. 여러분 아이스크림 하나 갖고 올게요. 아이고. 아 이거 이거 여러분 이거 이거 아 여러분 방구 소리 들렸죠? 아 제가 직장암 수술해갖고 여러분 방구 조절이요 이렇게 잘 안 돼요. 죄송합니다. 아까 또 음식에 머리카락도 나오고. 아, 여러분. 그런 게 나오면 속상해요. 아까 하다 보니까 들어갔나봐요. 김치 담을 때. 아우, 죄송합니다, 여러분. 방구도 껴서 죄송하고. 근데 방구가요. 머리카락은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조심 못한, 아이고! 조심 못한 잘못이고. 방구는 여러분 이해해주세요. 조절이 안 돼요. 갑자기 나와버려요. 뭐 참을 수도 없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통 방구는 여러분 이렇게 예시가 오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대장하고 직장을 2cm만 남겨놓고 다 잘라버렸대요. 한 25cm를. 그래갖고 그 신경부위 그쪽을 잘라냈는가 방구 나올 때 그냥 밀고 나와버려요. 바로 변도 그렇고 여러분 변은 그래도 조금 항문에서 갈략근으로 이렇게 잡아주긴 하는데 방구 같은 경우는 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나오고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조크박인데 여러분. 아 조스박. 아 스크루박. 수박박. 아 그러네요. 나 뭔가 여기있네 여러분. 조스박, 스크루박, 수박박 세 가지 맛이래요. 한번 먹어볼게요. 사두가 오 여러분 엄청 커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크지? 와 대박. 처음엔 조수박, 그다음에 스크루박, 수박박. 여러분 괜찮아요. 저는 원래 조스밥 좋아하거든요. 오, 여러분, 하도 크고. 괜찮은데요? 맛도 상큼해요. 배부르다. 아, 일로 와. 뭐니? 뭐예요, 뭐예요, 뭐예요? 밑에는 아 여러분 여기 수박 맛이 나요. 막 섞였네. 여긴 수박이에요. 희한하네요. 재미있는 맛 좋아하시는 분은 괜찮겠다. 여러 가지 맛, 싫지 않나게. 스크루바. 근데 여러분, 조수바, 스크루바, 수박바 맛이 비슷해요, 다.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뭉쳐놨네. 근데 양이 많아요. 질보다 양이네요. 상큼해요. 수박밥. 가운데 땅콩도 들어있고 초콜릿이랑. 괜찮아요. 와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 천천히 먹을게요.
오늘 안 살리다. 여러분은 김치찜 해서 돼지고기 뒷다리살 넣고 김치찜 했어요. 쪽파, 무청무, 줄기랑 김치 남은 거, 그 다음에 묵은지, 김장, 배추김치랑 세 개 합쳐갖고 뒷다리살 넣고 했더니 여러분 맛있네요. 너무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여러분 너무 잘 먹었어요. 좋은 밤 되세요. 좋은 밤 되세요, 여러분. 너무 잘 먹었습니다. 굿나잇.